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의사이고 이제 인이어 활동가로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좀 이제 옛날에 이제 킬러 문제 어떤 대치동 모의고사 문제집이 어떤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이제 썼었고 지금은 이제 그 입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사국사에서 활동을 좀 모색해 보고 있는 문호진이라고 합니다. 좀 미리 일단 양해와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좀 썼던 원고하고 좀 이제 여기 이제 지금 PPT하고 내용이 좀 많이 겹치지가 않습니다. 한 60% 정도밖에 안 겹쳐서 일단 원고 흐름을 따라가는 대신 PPT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좀 이제 약간 직전에 좀 강의록 올려주시고 작년 강의록하고 차이 많이 나는 어떤 제 교수님들을 많이 원망을 했었는데 좀 제가 이제 어떤 강의를 준비해보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그때 어떤 그런 마음들 좀 직전에 가서야 어떤 이제까지 좀 이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고 좀 필요한 내용들을 좀 담아내고자 하는 어떤 마음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어떤 이렇게 어떤 대치동 모의고사반 이제 어떤 대치동의 어떤 어둠의 커리큘럼의 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썼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까지 그런 의도를 갖고 썼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흐름에 좀 기여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좀 많이 괴로운 마음이 좀 들었었고 좀 이런 상황을 좀 알리고 어떻게든 좀 이제 개선을 해야겠다 싶어서 좀 여기저기서 좀 나서서 좀 이제 좀 여러 가지 개편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정시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탐구도 이제 내 과목을 보던 시절에 비해서 사실은 수학도 이제 범위가 좀 반으로 줄었고 국어도 뭐 선택과목 하면서 이제 범위가 또 이제 많이 줄기도 했고 과탐 과목 수도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좀 지엽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이런 수능의 틀이 유지될 경우에는 사실 킬러 문항은 어떤 식으로든 출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성적이 좀 매년 지금 지역별 격차가 일단 급증하는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다 해당합니다. 이제 2010년쯤에 그러니까 이제 서울하고 이제 비서울 대비 서울의 1등급 비율 그러니까 이제 서울 바깥에서 이제 1등급을 받은 비율이 학생이 이제 4%고 서울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8%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200%라고 정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한 2010년쯤에는 국어는 사실 거의 격차가 없다시피 했었고 수학도 한 150% 정도에 내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제 국어는 지금 이제 2022년 현재 200%가 좀 넘어가고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에 300%를 이미 돌파를 했고 사실 이제 수학 2등급의 어떤 2등급에서의 22년 어떤 비율은 200% 이제 1등급에서의 비율이 300%였다고 한다면 대략 이제 공통 과목화가 된 다음에 어떤 지금 이제 공통 수학 1등급은 지금 한 이제 과거의 어떤 수학 가형 이과 수학이 1.7등급하고 비슷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등급하고 2등급 이제 과거 이과 수학 1등급하고 2등급 사이를 이제 따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2021년 1등급하고 2등급 사이에 어떤 저 이제 한 1.7 정도의 한 점을 찍어놨다고 했을 때 2022년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격차가 굉장히 폭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이과 수학 1등급 기준으로는 350%가 아마 훨씬 넘어갈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이제 어떤 이거는 이제 광역지자체별로 어떤 비교를 한 거고 이제 앞에서는 좀 기초지자체별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있는 어떤 이제 그 05년도하고 1년도 비교를 해서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제 강남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어떤 증가하고 있고 서울이 그러니까 이제 특구 4구하고 서울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대략 이제 비슷하거나 좀 유지가 된 상황에서 어떤 이제 비수도권 지역들은 뭐 이제 대형 지자체든 소형 지자체든 광역시든 다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 지역이 이렇게 디커플링 되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수능에 대한 여타 데이터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1호년도하고 2년도 사이에서 서울과 비서울 사이의 격차가 매우 일관되게 증가했던 걸 생각을 하면 이런 흐름을 1호년도에서 2년도, 2, 3년도까지 외삽을 하더라도 사실 무리가 없을 거라는 짐작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X축이 이제 05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국수형 2등급 이내 학생 비율을 전국 대비를 제 전국 대비로 해서 비교를 한 거고 이제 그리고 이제 Y축이 이제 05년도하고 1학년도 사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1사분면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05년도에 전국 평균보다 잘했고 이제 05년도하고 1학년도 사이 증가한 이제 지역이겠죠. 근데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등의 어떤 이제 교육특구 지역이 어떤 경향성을 탈피하는 어떤 약진을 하고 있고 2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지어는 수학이나 해운대처럼 이제까지 어떤 수능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부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좀 비수도권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부진한 상황에서 수도권 지자체들 빨간색하고 비수도권 지자체들 파란색이 구분되는 어떤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이제 좀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약진한 곳들은 용인이나 화성 등의 경기동부 지자체들이 굉장히 약진을 했고 다만 어떤 사사분면에 좀 이제 좀 이제 이 원 크기가 이제 학생의 어떤 숫자를 나타낸 것인데 다시 말해서 소형 지자체들, 농어촌 지자체들이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EBS 반영 이제 어떤 EBS 반영이나 EBS 인강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좀 보긴 했다. 공연도 이론도 사이에 다만 이제 그런 효과가 원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침체를 상쇄시키지 못하고 또 이제 양평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장성이라든지 뭐 공주라든지 실질적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많은 어떤 고교들이 좀 주가되는 곳에서 사실은 그 지역 학생들이 어떤 학업 성취도를 좀 어떤 대변한다고 좀 볼 수 없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1사등급에서는 112%, 뭐 1등급에서는 163% 이런 식으로 1호년도에서 어떤 이제 서울 대비 비서울 대비 서울의 어떤 이제 등급 비율이 점점 이제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서울 중에서도 이제 강남 3구 양천이 심하고 강남구는 더 심해지는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상위권으로 갈수록 또 이제 교육특구로 갈수록 격차가 눈덩이처럼 이제 불안할 것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어떤 수능 채점 데이터 공개에는 이제 국영수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가장 이제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과학탐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실제 격차는 이 자료에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 수능은 지금 어떤 수능 세대가 기억하는 수능이 아닙니다. 어떤 이제 시중에 어떤 수능하고 유사한 문항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풀이 과정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 이제 어떤 공부의 방식도 옛날에는 그래서 한 7, 4 초기쯤에서 교과서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식으로 굉장히 정상적인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한 2011년쯤에 이제 수능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오고 난이도가 좀 계속 어쨌든 조절이 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떤 이제 정권 차원에서 난이도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을 좀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EBS 반영도 굉장히 강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만점자 1% 정책을 밀면서 2012년에 0.97% 수학 인문계 수학이 2013년에 0.98% 2014년에 0.97% 이런 식으로 거의 기에 가까운 난이도 조절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또 이제 이과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1, 2년도까지는 이제 79점에서 100점까지 뛰기를 했다고 한다면 1, 7년도에서 21년까지 5개년 동안은 92점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출제자 입장에서 좀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출제자 입장에서 난이도를 예측하기 쉬운 문제를 내기 때문에 사실 학생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어떤 자리에 어떤 난이도에 어떤 유형에 어떤 단원에서 나온 문제들이 거의 이제 정해지는 식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고정된 유형에 그러면서도 풀어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킬러 문항들이 주류가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풀이는 어떤 복잡한 퍼즐이랑 좀 비슷해서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를 계속 풀어서 좀 숙달하면 풀이 시간이 크게 단축되게 됩니다. 때문에 그런 이제 유사 문항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최근에 어떤 수능을 경험해왔던 수험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굉장히 좀 위대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수험생 및 대학생 중심으로 어떤 교재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출판물고사로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불법 복제도 좀 성행하고 수익성도 낙후하니까 대치동 현장 강의에 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어떤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어떤 출제자한테 굉장히 거액을 좀 지불을 하고 학원이 어떤 수능에 출제되는 문항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대량으로 확보합니다. 거기다가 어떤 수학에서 시작된 경향이 과학탐구에서 더 심화되는 형태로 반복이 되고 원래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국어조차도 거의 지금 그런 어떤 옛날 수능 출제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뭐 박사급 인력들까지 이제 어떤 섭외를 하면서 어떤 수능을 거의 완전히 재현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킬러 문항 전용 고등학교 4학년 커리큘럼 비슷한 게 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풀기 위한 노하우가 개념이 강의화됐습니다.
어떤 그래서 식으로 이런 킬러 문항 커리큘럼이 좀 전개가 되냐. 비슷한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얻는 문서화하기 어려운 행동 강령과 어떤 노하우에 좀 가깝습니다. 어떤 특별한 교과 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저는 외우기하고 찍기로 어떤 정의를 하는데요. 일단 이제 그래서 조건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처음 본 문제처럼 그냥 논리적으로 해석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외운 풀이를 최대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킹하는 방향으로만 지금 어떤 풀이 방법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일단 외웁니다. 어떤 어차피 고정된 유형에 조금씩만 유형이 좀 바뀌어가면서 복잡도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문항의 풀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기하고 변수를 전부 외우고 달달 외운 풀이를 그냥 시험장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찍습니다. 문제가 복잡해도 어차피 비슷한 유형이니까 좀 이제 중간 과정을 이제 생략하고 그냥 이렇지 않을까 하고 찍으면 문제가 풀립니다. 외운 풀이 위에 지름길 찍기를 하면서 풀이 시간과 이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사실은 불수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최단거리 커리큘럼을 배운 학생들에게는 이런 수능 문항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지구과학 같은 데서는 또 이제 어떤 앞에서는 사실 어떤 교과 내적으로 단순히 문제가 복잡한 거라고 한다면 일부 과목에서는 교과 내외를 넘나드는 문항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평가원은 그런 것들은 교과 공부를 충실히 해서 교과 수능 바탕으로 추론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하고 사실 차근차근 따라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교과서 자체가 좀 잘 정리가 돼 있지 않고 과학탐구영역 같은 경우에는 틀린 서술이라든지 EBS나 어떤 이제 기출문제 프리에서 좀 서로 충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강사들이 수학 수강생들을 통해 이제 위해서 전공서적이나 논문까지 참고해가면서 다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그를 통해서 재해석된 커리큘럼하고 다량의 문항들을 제공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또 해당 분야에서 어떤 주목할 만한 어떤 최신 연구 결과 사건이 나왔을 때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교과 개념 기반으로 추론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추론의 과정과 사례 문항들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은 그냥 그런 거 공부 안 하고 그냥 교과서만 본 애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고민해서 사실 맞춰야 되는 건데 애들은 그냥 이제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애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추론할 필요 없이 그냥 이미 아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강을 통해서 비슷한 훈련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대치동 현장 강의의 힘은 등록만 하면 100회 이상의 모의고사를 자동으로 풀게 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고득점이 가능한 루틴을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찍기하고 어떤 풀이 과정 암기가 없으면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풀 수 없는 문항들 답을 아는 상태에서 어떤 이제 유불리가 좀 갈리는 문항들을 좀 분석을 해서 교육 과정 위반의 개념을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개별 문항에 대한 분석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매년 좁아지는 좀 출제 범위에 더 깊이 파고들고 출제 수제가 좀 더 고갈돼서 고정된 유형에도 복잡해지니까 사교육의 어떤 대응 커리큘럼을 만들어내기 위한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시작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서바이벌 뭐 24회, 뭐 상상국어 13회, 이강국어 뭐 이제 17회, 뭐 브릿지 54회, 서바이벌 50회 이런 식으로 100회 이상의 모의고사에다가 거기다가 추가로 뭐 어떤 각종 개념서, 워크북 이런 것들을 폭격을 하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풀게 하고 계속 이제 어떤 이제 강제적으로 앉혀가지고 시험 치고 분석해주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니까 사실 시험을 못 칠래야 도저히 못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학원들 어떤 수강생들의 어떤 반 이상이까지 그래서 좀 1등급을 받는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문과 침공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1등급 중에서 미적기여 선택자가 94.2%인데 문제풀이 어떤 극단적으로 시중한 이과 중심 교육 특구 학생들이 매우 유리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과 학생들이 대등하게 입시를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일견 공정해 보이는 경쟁이긴 하지만 학원 모의고사 통해서 그렇게 풀이가 좀 외우고 직관적으로 필러보다 빠르게 훈련받은 학생들은 사실 문과 학생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치동 학원들은 서울대 몇 명분의 같은지 하찮은 시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명수가 아니라 합격생 중 학원인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매점매석하는 시대가 됐다고 좀 감히 표현을 하고 싶고 그래서 1, 2년도, 1, 6년도 어떤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좀 강자였던 학원 어떤 삐제수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30%의 점유율을 가졌다고 한다면 2018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모의고사 트렌드를 주도하는 A학원이 개원한 뒤에 두 학원을 이제 어떤 이제 합친 어떤 합격자 비중의 어떤 합이 41.6%, 57.8%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이제 전체 이대 정원 대비 합격자 비중이고 중복학교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좀 과장되어 있긴 한데 매년 급상승하는 추세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비중을 보더라도 중복학교 제외하고 실비중, 정지에서 실비중을 보더라도 2023년에 그 어떤
아까 얘기했던 A학원은 사실 이제 정시 정체 정원 중에서 인기 있는 6개에 대해서 46.2%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에 어떤 점유율이 23.8%였는데 2021년에 32.8%, 2022년에 36.6%씩으로 매년 5에서 10%씩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재수학원에 등록하거나 원생이 아니어도 학원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사교육의 어떤 집중적인 문제 풀이한 훈련이 동반되어야만 수능시험 고득점이 가능하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어떤 킬러 문항 모의고사들을 풀었을 때 거의 이런 식으로 수능 문항 거의 같은 문항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좀 빈번합니다. 이런 어떤 사례들을 사실 나열하는 건 큰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 적중은 이미 워낙 빈번해서 큰 화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고 과정이 좀 비슷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나왔던 2에서 21번이나 2, 3수능 20번, 미적분 30번 예를 좀 들어보면 공통 문항이긴 해도 원주각이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실 수학 다형의 단골 어떤 출제 문항이 어떤 삼각함수 극한 문제하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학원 모의를 통해서 어떤 풀었던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옛날 이과 공통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이과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22번 같은 경우에는 학원 문제 모의고사에서 한 이제 그런 식으로 100회 어떤 모의고사를 풀었던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주관적이고 좀 유리한 문항이고, 2, 3수능 미적 30번 같은 경우에는 1, 9수능부터 반복적으로 출제됐던 어떤 삼각함수하고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관련된 유형에서 매년 조금씩 변주만 하면서 어떤 바꾼 문항이라서 그런 문제들의 풀이법을 외우고 있으면 그냥 이미 풀어봤던 문제처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N수 관련 영상을 주력으로 하는 유튜버가 큰 인기를 끄는 중이고, 그래서 어떤 30대, 40대 대기업 그만두고 의대 입시 준비하거나 검정고시 준비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늘고, 그래서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에서 재수학생 이상 비중이 늘고 있고, 검고 출신 합격자 비중도 1.2%에서 3%까지 2013년에서 2022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학교나 교과서를 거의 언급하지가 않습니다. 고득점의 비법으로 다양한 사교육 관련 콘텐츠를 소화한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일부 과정은 찍기 또는 확률이 높은 직관에 의존할 수 없는 찍기 특강이 좀 유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교육 과정과 괴리가 좀 심해지고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고3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고 수능 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유리하고, 또 어떤 과목 수가 줄다 보니까 표면적인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비효율적인 공교육을 건너뛰고 바로 어떤 검정고시를 통해서 어떤 수능에 응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그 20세에서 멀어진 30대, 40대 학생들도 좀 쉽게 진입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찍기 특강이 좀 유행하고 있다. 모든 문제 유형이 똑같은 자리에 나오고 있고, 뭐 거의 어떤 자리에서 뭐 1번이 답이 될 수가 없는 문제가 존재하고, 어떤 문제들은 이제 거꾸로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찍어서 그냥 이제 문제를 풀지도 않고 60점, 70점 이렇게 받는 학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능 문항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풀이 과정과 암기하고 지름길로 해서 격차가 더 커지고 평범한 학생들이 좀 더 대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BS 연계 정책은 좀 과감하게 좀 종료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수능 문항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굉장히 좀 피해가 좀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또 좀 출제 기관이 어떤 평가원에 좀 가하는 압박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난이도를 좀 강박적으로 좀 조절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유형이 고정되고 복잡성만 계속 증가하는 방식으로 좀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사실 좀 정치적으로 평가원에 가해진 난이도 조절에 대한 압박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범위가 현재에 비해서 좀 더 넓어져야만 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넓은 출제 범위에서 학습 목표 수준에 맞는 간단하지만 생소한 문항 여럿이 훨씬 낫습니다. 또 학습 부담의 경감의 문제를 제발 좀 실질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과학탐구 네 과목이었는데 두 과목으로 줄었으니 학습 부담이 줄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과탐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의 학습 부담이 옛날 과학탐구가 네 과목이던 시절 네 과목 학습 부담보다도 더 많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 선택 과목 체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사실 앞서 토론해 주셨던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선택자 수가 적은 과목들은 적다는 이유만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학생들은 흥미나 적성하고 무관하게 입시에서 대비하기 유리한 거에 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공통과목화, 범교과적 평가로의 회기도 좀 비슷한 얘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학이랑 이제 물리는 사실 수학 어떤 미적분 없는 물리가 거의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수학과 과학을 좀 분리하고 있다 보니까 중학교 수학 주제 수준으로 어떤 변별을 해서 좀 굉장히 평가가 좀 이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 간 장벽을 좀 과감하게 좀 허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오지선다 체제 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에 대한 온갖 태킹이 벌어지고 오히려 정직하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찍기가 유행하고 정답률이 높아지고 고득점자가 속출하고 있다 보니까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오히려 문제가 좀 어려워진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과탐 탐구 과목에서도 좀 이제 주관식을 좀 도입, 단답형을 좀 도입을 한다든지, 수학에서도 좀 세트형 문항 재도입이나 구분 점수를 준다든지, 좀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생략하는 좀 중간 과정을 좀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변수가 많아지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사교육도 대응 커리큘럼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수업의 내용에 평가를 맞추려는 좀 생각을 제발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EBS 직접 연계가 학교 수업에서 효능감이 높다는 이유로 가르친 내용만으로 이제 평가해서 좀 가능한 평가 방법의 수를 줄여버리니까 오히려 뻔한 문항이 더 복잡해지면 어려워지고 표면상 교과내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좀 대비가 불가능한 킬러 문항들이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 범위를 줄이면서 문항의 난이도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취지에만 집중하는 대신에 입시 현장에서 벌어진 실질적인 변화를 살피면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입시 정책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어떤 취지 대신에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학습 부담 완화가 될 수 있고,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서류상으로만 근사해 보이는 대책들은 효과가 전혀 없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